하나시 법무성이 오늘 아침 일찍 총리 관저에 들어옵니다. 어제 저녁 외무부 대신과 자민당 의원들의 저녁 자리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관방장관의 호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시 법무상은 어제 모임에서 법무상은 사형 집행에 도장을 찍을 때만 뉴스에 나오는 밋밋한 직책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또 법무상이 되어도 돈이 모이지도 않고 좀처럼 표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된 종교단체 문제를 맡아 자신의 얼굴이 얼마간 TV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법무省의 職무를 가론지るような 인상을 与えたとすれば 率直に お詫びを 申し上げると. 야당 측은 종교단체 피해자의 비참함도 법무상 직책의 무게도 이해하지 못해 강요로서 실격이라며 즉각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가루이 発言というのは 法務大臣として 任にふさわしくないと. 국회에 출석한 하나시 법무상은 발언은 철회하겠다면서도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직책의 무거움을 인식하고 직책을 수행하라며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시 법무상은 기시다파 소속 중의원 6선 의원으로 지난 8월 개각으로 처음 입각해 사형 집행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